안녕하세요. 토치기로 출근합니다. 토치기에 들어오니 돌연 안갯길로 돌변했어요. 사고 안 나게 안전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이 오솔길에도 안개가 껴있네요. 회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보름달이 밝은 밤이네요. 저는 선미의 보름달이라는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페니레인입니다. 레스토랑 건물이 너무 멋지네요. 뭔가 바이오하자드에 나오는 매션같이 보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피스마크가 있네요. 반대쪽에서도 찍어봤는데요. 들어갈 때부터 할로윈 느낌이 나서 아주 좋았습니다. 멋진 샹들리에와 맥주바, 그리고 뭔가 서양식으로 보이는 듯한 인테리어. 메뉴는 생각보다 평범했는데요. 평범한 데에서 최고를 찾는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이런 곳에 가게의 로고가 있다니 아주 세심함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우와, 너무 커서 당황 중입니다. 영양식만 있네요. 모짜렐라 치즈에서 국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조심스럽게 잘랐더니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메인 요리는 푸아그라를 올린 함박 스테이크. 식전빵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소스에 좀 찍어서 먹어보고, 웬 양파가 이렇게 많이 깔려있는지 다 먹는 것이겠죠? 느끼함을 중화시키는 것인가 봅니다. 푸아그라의 맛이 아주 진하게 전해져 옵니다. 양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마지막 한입까지 다 먹었습니다. 완식이죠. 디저트까지 맛있게 먹었는데요. 뭔가 소면 같은 것이 얹어있는 듯한 느낌의 디저트입니다. 다음날에는 폭탄 햄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플라잉 가든. 이틀 연속 함박스테이크인데요. 이 지역 특색이 함박스테이크일까요? 광주에 가면 이런 스테이크류들이 함박이 많이 보이기도 하죠. 안내해주신 자리로 와서 이걸 시키라고 어필하는 거대한 메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고민 안하고 초거대 폭탄 함박을 주문했죠. 그리고 디저트가 눈에 더 가더라고요. 파르페를 먹고 싶었는데 어쩔까요? 일단 드링크바에서 마실 거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연기가 풀풀 나는 것이 근침을 돋게 하는군요. 안쪽까지 제대로 익혀주시네요. 기름 안 튀게 잘 잘라서 먹어봅니다. 육즙이 아주 팡팡 멋지네요. 소스도 잘 뿌려서 먹습니다. 1년 내내 먹고 싶은 맛인데요. 파르페의 모양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2772엔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디저트를 먹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